안녕하세요. 엄마 되게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저번 시간, 어저께의 볼륨감 있는 배색 블라우스를 저번 시간에 패턴까지 떴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단과 그 다음에 봉제하는 방법을 천천히 기초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골시 부분, 자, 여기 반 접은 부분이 골시 부분이죠. 골시 부분에다가 앞판을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자, 뒷부분은 이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놓을게요. 얘 배색감은 두 개가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하니까 여기 하나, 뭐 여기 하나 들어갈 거고, 커프스도 두 개가 필요할 거니까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놔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잘라 볼게요. 시접은 양쪽 옆에 시접 다 반인치 2분의 1로 이렇게 다 주고 잘라 볼게요. 시접을 요거 잘 보세요. 반인치씩 다 줬는데 이쪽 안쪽, 이 바깥쪽 말고 이쪽 안쪽으로는 4분의 3, 그러니까 8분의 5, 그러니까 반인치보다 한 눈금 더 이렇게 줬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있다가 여기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 말아서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시접을 조금 더 반인치보다 더 줬어요. 자, 지금부터 미싱을 할 건데, 미싱을 할 때는 뭐 일단은 먼저 순서 볼까요? 순서가 어깨 먼저 박아주고, 뭐 뒷중심 박아주고, 트위까지만 박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옆선 박고, 그 다음 목 부분에 이 배색되는 부분 처리하고, 뭐 소매 달고, 뭐 커프스 달고, 뭐 이런 식이 될 거니까 하나씩 해볼게요. 자, 첫 번째가 어깨 먼저 박고, 첫 번째가 어깨 부분. 앞판하고 뒷판, 뒷중심은 여기 트임까지만 받고, 어깨, 양쪽 어깨, 품까지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매, 이거 여기 배색되는 거 박아서 넘겨야 되니까, 먼저 두 개를 펼쳐서 놓고, 이렇게 펼쳐서 놓고, 박는 것까지 해보고 올게요. 자, 먼저 뒷중심 트임 여기서부터 쭉 박아 줄게요. 자, 어깨 박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옆선도 이렇게 옆선 박을게요. 이 배색되는 거를 박을 건데 먼저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두 장을 포개서 두 장 포갠 다음에 이렇게 이쪽을 먼저 자
안쪽을 먼저 이렇게 쭉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쪽을 쭉 박을게요. 이렇게 끝부분에 보면 고리 부분 있잖아요. 고리도 지금 바이어스로 한 4분의 3으로 바이어스로 한 2인치 정도만 잘라도 될 것 같아요. 2인치 정도만. 자, 하나만. 끈간까지 이렇게 놓고, 자, 끈을 박아서 뒤집어서 여기 사이에다가 물려서 거기까지 한번 요거 박는 것까지 해갖고 올게요. 자,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쭉 한 바퀴 돌 거고, 그리고 이 고리 만들어 볼게요. 자, 움직이니까 조금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핀으로 좀 고정을 할게요. 이게 미싱을 하다 보면 밀려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고정해 놓으 중간중간에 이렇게 고정하시면 좀 밀리는 게 적을 거예요. 자, 이렇게 박으신 다음에 항상 박고 난 다음에 뒤집고 난 다음에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시접이 이쪽 이렇게 넘겨서 잘 봐요. 시접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이 안쪽이 될 거기 때문에 이쪽 시접을 넘겨서 시접 위로 이쪽 여기가 박은 선이잖아요. 지금 박은 선 바깥 이 시접 쪽으로 0.2mm 정도로 0.2mm나 0.3mm 정도로 살짝 양쪽 이렇게 당기세요. 양쪽 이렇게 당기면서 천천히 이렇게 살짝 당기면서 펴주면서 자, 이렇게 안단 밑에 이렇게 시접을 당겨주면은 다릴 때 굉장히 잘 다려져요. 자, 이렇게 안단 미싱까지 쳐주면 이렇게 다려줄 건데 다려주기 전에 고리 먼저 만들어 볼게요. 고리 반 접어서 자, 이렇게 안단 이렇게 미싱 박아 놓은 다음에 이렇게 고리를 박은 거를 이렇게 휘어서 이쪽에다가 물려주고 고정을 좀 해 놓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뒤집을게요. 자, 목을 박기 전에 여기
주름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주름을 여기가 아까 다트를 이동해서 온 애를 주름을 이렇게 잡아서 고정을 좀 시킬게요. 자, 그렇게 하면서 목 여기 밴드를 이렇게 달아볼게요. 자, 요렇게까지 목 부분을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부분 하나 제가 오늘 여기 목 부분을 바꾸고 났더니 요 시접들이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얘를 안쪽 시접을 바싹 자르고 이렇게 시접들이 있으면 안쪽 시접을 다 바싹 자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안에 제껴서 여기를 시접들 안 시접을 바싹 잘랐어요. 그 다음에 겉에 걸로 이렇게 한번 감싸서 박아줄게요. 이렇게. 자, 요렇게 하면 안쪽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요렇게 제낀 다음에, 밑으로 한 4분의 1 정도로 스티치를 한번 박을게요. 자, 요렇게 스티치를 때려 놓으면은 밑에 뒤에도 이렇게 깨끗하게 한번 감싸서, 뒤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스티치로 한번 때려서 튼튼하게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안쪽도 깨끗하게 이렇게 말아가지고 정리해 주시고 겉에서 스티치로 한번 때려서 고정해 주시고 먼저 커피 받기 전에 시접을 끝부분 시접들을 한번 다려주세요. 반인치 시접들을 반인치 시접을 이렇게 다려주시고 자 커프스 이렇게 다려지면 이렇게 한번 제껴서 한번 박을게요. 자 소매 옆선을 한번 쭉 박아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애를 지금 뒷부분에 이렇게 아까 낫질 넣어놓은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이렇게 잘 커프스를 놓은 다음에 위에서 스티치를 한번 때려줄게요. 자, 이렇게 잘 따라오신 땀이 분들, 눈팅 하시는 분들, 잘 하셨습니다. 자, 너무 더워요. 제가 지금 나와서 촬영하는데, 그냥 그 양쪽에 조명들을 지금 하면서
에어컨 소리가 지금 소리가 들어갈까봐 에어컨도 못 켜고 굉장히 지금 더운데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제가 노력을 할까요? 빙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더위에 에어컨 못 켜고 지금 막 조명 받고 굉장히 더운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립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거, 더 예쁜 옷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만날까요? 안녕!